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2020년 4월 28일, 바로 오늘 아침에 DJI사에서 그동안 열심히 이 스포를 유출해왔던 매빅 에어 2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로써 20년도에 발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매빅 에어 2, 매빅 3, 그리고 인스파이어 3 중에 가장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실제로 저도 매빅 에어 2의 출시 영상과 스펙을 보니까 정말 좋은 드론이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매빅 에어 2에 대한 소개와 매빅 에어 2의 스펙 분석,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끝으로 매빅 에어 2를 통해서 미리 보는 매빅 3에 대한 프리뷰 정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매빅 에어 2, Up Your Game. 네, 매빅 에어의 Up Your Game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2분의 1인치 센서, 그리고 48메가픽셀 사진, 4K 60 프레임의 동영상. 네, 이게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는 그동안 발표된 매빅 시리즈 중에는 두 번째로 큰 센서죠. 가장 큰 센서는 매빅 2 프로에 있는 1인치 센서고, 나머지 드론들은 2.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썼는데, 매빅 에어 2는 2분의 1인치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48메가픽셀의 사진. 이 메가픽셀이란 것은 화소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화소가 높다는 거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48메가픽셀은 그동안 나왔던 매빅 시리즈 중에는 가장 큰 용량의 사진이고요. 제가 매빅 3 그리고 DJI사의 라이벌로 꼽았던 에버 2의 48메가픽셀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4K 60프레임 동영상 역시 기존의 다른 드론들에서는 있지 않았던 매빅 2 프로도 4K 30프레임까지 밖에 촬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향상된 동영상이 스펙인 거죠. 요약하자면 매빅 에어 2는 그동안 나왔던 DJI사의 매빅 시리즈 중에 가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대비 색채 제어, 뭐 HDR 사진 동영상 파노라마, 이거는 악세사리처럼 항상 딸려오는 이야기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고래가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시네마틱 촬영 기능에 8K 하이퍼랩스가 있습니다. 네, 하이퍼랩스 8K, 와우. 현재까지 나온 드론 중에 8K가 가능한 건 아까 말씀드린 오텔사의 에버 2인데요. DJI에서 출시한 매빅 에어 2는 8K 영상은 아니지만 8K 하이퍼랩스 촬영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퀵샷은 원래 있었던 기능들이죠. 그다음에 34분 비행시간, 요건 좀 좋은 것 같은데, 조종기 배터리 사용이 240분 4시간이에요. 플라이모 콤보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3개가 오는데 30분만 비행한다 쳐도 3팩 날리면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럼 조종기 배터리가 지금 벌써 1시간 반 동안 켜져 있었다는 소리인데, 촬영을 가시면은 드론 배터리는 조금 남아있는데 조종기 배터리가 거의 막 다 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종기 배터리가 또 휴대폰 충전까지 동시에 하게 돼서 굉장히 빨리 닳았는데, 에어2의 조종기 배터리는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엄청난 거죠. 굉장히 좋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PAS 3.0 장애물 회피 시스템. APAS나 액티브 트랙 POI, 웨이포인트 비행, 이런 건 전부 다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비행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드론에 있는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나 센서는 보조 역할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Q-SYNC 2.0 을 통해서 10km 비행과 1080p 30프레임 영상 전송, Full HD가 실시간 영상이 된다는 거죠. 즉 DJI의 이 OQ-SYNC라는 영상 송수신 시스템은 진짜 좋아요. 네, 이건 최고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굿굿. 매빅 에어는 기존의 매빅 에어 1과는 다르게 매빅 프로나 매빅 미니처럼 다리가 접히는 방향, 외관, 그리고 색깔, 프롭, 모양 이런 것들이 그냥 매빅 시리즈의 하나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JI가 매빅이라는 시리즈에서 추구하는 게 미니 라인업, 에어 라인업, 그 다음에 뭐 프로 라인업, 프로 줌 라인업,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매빅 미니가 지금 2가 나올지 좀잘 모르겠거든요. 미니가 249g에 진짜 잘 나오긴 했는데 뭐 액티브 트랙의 부재라든지 비행성 면에서 약간 좀 밀린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있죠. 48메가픽셀, 4K 60프레임, 10km, 그다음에 34분 비행, 8K 하이퍼랩스, 포커스 트랙 이런 것들이 이제 요점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질 좋다 이겁니다. 이런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셔도 돼요. 뭐 HDR 동영상, 네. 뭐 HDR 동영상은 지금 매빅 에어에서 나온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른 드론들도 다 가지고 있던 기능입니다. 아, 48메가픽셀 사진. 네, 이거는 대단하죠. 초고 해상도 사진이 촬영된다는 거라서 뭐 이렇게 멀리서 찍어놓고 크롭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조그만 낙타를 확대를 해도 이렇게 선명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스마트 포토. 네. 이게 뭐냐면은 미러리스나 휴대폰에서 촬영하면은 장면 최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단 거예요. 사실 좀 보조적인 기능이라서 메인으로까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DR 파노라마. 파노라마 원래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커스 트랙. 포커스 트랙이 기존에 있던 액티브 트랙, POI, 스팟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팟라이트. 카메라를 피사체에 고정한 상태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스팟라이트이 뭐냐면 카메라가 피사체만 딱 잡고 조종자는 비행만 하면 되는 거죠. 듀얼 모드로 한 사람이 카메라를 잡고 한 사람이 비행을 하는 것처럼 카메라 잡는 걸 이제 이 스팟라이트 기능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액티브 트랙 3.0,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거 기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나의 피사체를 잡고 계속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건데 이 액티브 트랙이랑 항상 맞물리는 거는 장애물 회피예요. 액티브 트랙이 되면서 장애물을 얼마나 잘 회피할 수 있는가.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비행을 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 글에 나와 있지만 나무 뒤로 이동하는 피사체를 따라간다. 즉 중간에 잠깐 피사체가 사라졌을 때이 피사체를 놓치느냐 아니면 쭉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액티브 트랙의 관건인데 이게 이제 향상됐단 거죠. 사실 이렇게 광고 영상으로 사용하는 건 진짜 잘된 걸 찍는 거겠죠?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스카이디오 2의 이 액티브 트랙 기능과 비교를 하면 스카이디오 2 액티브 트랙은 진짜로 나무 많은 곳에서 계속 피사체가 사라지면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 매빅 에어 2에 있는 액티브 트랙은 요 부분에서 잠깐 사라져요. 그래서 실제 비행하는 분들이 요런 부분은 좀 리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더 향상된 액티브 트랙이란 거겠죠? 그다음에 POI 3.0. 기존의 POI는 피사체에서 내가 원하는 반지름까지 드론을 이동시킨 다음에 했던 게 POI 1.0. 그다음에 POI 2.0은 드래그해서 피사체를 지정한 다음에 선회 비행을 했던 게 2.0이죠. 3.0은 추적 중에 피사체를 놓칠 수도 있었지만 개선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더 개선된 POI란 뜻이죠. 그다음에 8K 하이퍼랩스. 네, 엄청난 해상도의 하이퍼랩스를 촬영하는 것 같네요. 이 8K 하이퍼랩스가 가능한 이유는 이 하이퍼랩스라는 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매빅 에어 2가 48메가픽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8메가픽셀의 사진을 가지고 8K 하이퍼랩스를 촬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초고해상도 하이퍼랩스가 가능하다. 코스락, 프리, 웨이포인트, 뭐 서클 이 기능들이 있다는 거. 드론이 서클, 헬릭스, 로켓, 부메랑, 아스테로이드에 6가지 퀵샷이 있고 퀵샷은 DJI 드론들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기능은 아닙니다. 34분 비행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68km. 네, 매빅 에어 1도 스포츠에서 68km가 가능했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비행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정도 있겠네요. 네, 장애물 회피 기능. 장애물 회피 기능은 아쉬워요. 사실 전방, 후방, 하방에만 센서가 있어서 상방과 측방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내용이 맞고요.
그 대신에 이 센서가 좀더 강화된 것 같네요. 비전 전방과 후방 센서가 22m, 23m를 비전 센싱을 할수 있는 좀더 좋은 센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방 센서에는 보조등이 있어서 이게 매빅 2 프로의 보조등이 있어요. 보조등을 켜서 어두운 곳에서 하방 센싱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든 거고, APAS 3.0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Advanced Pilot Assistance System이라고 해서 중간에 비행 중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장애물을 피해서 날아가는 그런 기능인데 비행 보조 기능이죠. 이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막 자세히 다루지 않는 걸 봐서는 그냥 약간 미묘하게 업데이트된 것 같네요. 그다음에 DJI Fly 앱. 제가 매빅 미니 출시가 되면서 예상했던 건데, 앞으로 나오는 DJI 라인업이 DJI Fly 앱으로 하나로 통일이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매빅 에어 2가 DJI Fly 앱을 사용하게 됐네요. 이 DJI Fly 앱의 장점은, 이 편집. 기존에 오즈모 포켓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DJI 미모라는 앱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편집할 수 있는 템플릿이 굉장히 많진 않고 한 10대 개 있는데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안 쓰게 되고 템플릿 중간중간에 막 한자 들어가 있고 약간 좀 촌스러운 것도 많아서 크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뭐 액세서리 중에 조종기 240분 배터리 수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게 그 되게 신기한 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안테나가 다 빠졌어요. 내장 안테나라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 조종기 가운데 역시 그 매빅 1, 2 시리즈에 들어가는 화면은 빠졌다는 거, 이거 좀 아쉬운 것 같고, 조종기가 좀 많이 커졌죠. 원래는 요 정도 조종기 크기가 있고 여기 안테나 있고 이렇게 휴대폰을 달았는데 이게 지금 배터리 사이즈 플러스 안테나가 들어와서 그런지 많이 커졌습니다. ND 필터가 이제 액세서리로 들어왔고요. 16, 64, 256 그리고 48, 32 ND 필터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요 정도. 그다음에 99만원부터 단품이 99만원이고 플라이머 콤보가 132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빅 에어 2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매빅 에어 2가 갖는 뭐 의미, 유의미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뭐 기대할 만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매빅 에어 2가 갖는 유의미한 점 중에 첫 번째는 풀업이라고 봅니다. 이 풀업이 매빅 2 줌과 프로에 사용되는 풀업이랑 모양이 똑같죠? 저소음 풀업인데요. 실제로 매빅 에어 2의 비행을 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음이 진짜 작다고 해요. 프로나 미니도 소음이 진짜 작은 편인데 그거보다 훨씬 작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드론의 풀업 소리가 자칫 다른 분들에게는 위화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저소음, 소음이 작은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풀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점으로 보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이 카메라일 거예요. 2분의 1인치 센서와 12메가픽셀, 48메가픽셀. 진짜 초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이 매빅 2에서 사용했던 핫셀 블라드를 사용하지 않는 걸 봐서는 핫셀 블라드와는 좀 결별을 한 것인진 잘 모르겠고요. 환산 화각도 84도면은 매빅 2 프로보다는 훨씬 넓은 거고요. 뭐 매빅 미니나 매빅 에어와 비슷하거나 뭐 1도 정도 좁은 화각인 것 같아요. 그래도 85도, 84도 정도면 충분히 넓은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동영상 뭐 ISO 보면 6400까지 가능하고요. 카메라도 뭐 이런 거 수동으로 ISO 보정되는 거고, 최대 이미지 크기는 48메가픽셀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K UHD에 60프레임까지, 2.7K에 60프레임까지, Full HD에 240프레임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가격인데요. 단품이 99만원, 콤보가 132만원이에요. 1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단품을 구입할 수 있고, 132만원이면 콤보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DJI가요. 왜냐하면
매빅 2 프로의 단품 가격이 거의 이거보다도 비쌌죠. 매빅 2 프로의 콤보 가격이 거의 24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짜 싸게 나왔어요. 이 싸게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제품들, 다른 타사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다시금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DJI가 시장을 다시 한번 장악하려는 발판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은 고맙죠.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전부 DJI한테 우르르 몰려가면은 DJI가 다시 독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겠죠? 저는 매빅 에어 2에서 아쉬운 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센서예요. 센서는 당연하겠지만 상방, 측방까지 있으면 좀더 안전한 비행이 되겠죠? 그점 하나 아쉽고 나머지는 다 정말로 극찬합니다. 제가 DJI 제품만 나오면 극찬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극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끝으로 이 매빅 에어 2의 출시를 토대로 제가 매빅 3를 좀 예상을 해봤어요. 에어 시리즈가 프로나 줌 라인업 같은 매빅 1, 2 시리즈보다는 낮은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빅 2에 있는 기능들은 새롭게 출시될 매빅 3에 당연히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향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빅 3의 스펙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가 있겠죠. 매빅 3는 일단 기본적으로 48메가픽셀 혹은 그 이상의 사진을 촬영할 것 같고요. 4K는 당연한 거고 60프레임 동영상 당연한 거겠죠. 좀더 기대해 볼 만한 건 에보 2와 비교해 봤을 때 에보 2의 8K, 6K 정도 이상의 화질, 고해상도의 스펙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 가지 예상을 해봅니다. 뭐 10K로 1080p가 가능하니까 오큐싱크도 10K 이상 뽑아줄 수 있겠죠. 에버 2가 9K로까지 송수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큐싱크 2는 충분히 괜찮은 스펙인 것 같고 최대 비행 시간이 34분이고 에버 2가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빅 3는 최소한 40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 정도 스펙으로 나오겠죠.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 뭐 포커스 트랙, 뭐 액티브 트랙 3.0 이런 것들도 향상이 돼서 나와야 할 거고요. HDR 사진 동영상 파노라마, 이 HDR 동영상 부분도 상당히 보완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매빅 3가 이 48메가픽셀과 4K 60프레임 플러스 1인치 센서를 달고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매빅 2 프로가 1인치 센서의 핫셀블라드 카메라였잖아요. 그럼 매빅 3 역시 1인치 이상의 센서를 달고 나와야겠죠. 에보 2가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빅 3 역시 1인치 센서를 사용하지 않을까. 즉, 이렇게 매빅 에어 2에 나온 스펙들 플러스 알파로 더 좋게 해서 3가 나올 거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매빅 에어 2가 요 스펙에 99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매빅 3도 엄청나게 가격 뻥튀기를 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스펙을 99만 원에 뽑아낼 수 있는데 뭐 플러스 알파 좀 들어간다고 해서 막 단품이 200만 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보 2 가격을 참고해서 얘보다 조금 더 싸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매빅 3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시된 DJI 매빅 에어 2에 대한 제 총평은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정도면 팀킬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어 2를 통해서 매빅 3를 좀더 기대해 볼 만한 건덕지가 생긴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앞으로 나올 신제품 매빅 3를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에어 2는 패스하고, 왜냐면 지금 드론이 좀 여러 대 있죠? 네, 저는 매빅 3에 올인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